Hello, welcome back again to my channel, and today I'm gonna react to episode 20, or the part 2, the part 2 of this episode, Trios of Three Sisters. The Three Sisters is, oh my god, like, I'm so excited for this part 2 when, apart for hunting down the clams and that being disappointed because they didn't get small octopus, but for this part they started cooking. They started cooking the seafood that they got. So yeah, like, let's go. 갯벌에서 낙지 연말 잡는 게 눈이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 드리는 게 인지상정. 머리 와서 벌칙 땀 겁도 없구라 MC 꾸라. 나는 셰프 석찬. 나는 노래하는 진화다옹. 맞아요 이거? 오케이 오케이. That 와 엄청 잘 돼. That's so cute. 와, 왜 이런 거 찾고 야. 싶은데? 와, 아니 진작에 여길 왔어야 됐네. 와우, 나 이런 거 오케이. 다 있는데 뭘배 타고 나갔을까? 진작에 올 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제 동생들인데, 저는 누군지 아시죠? 예. 누군지 아십니까? This is why 모르죠? I am 아이돌이잖아. 혼자. Like, 오늘 뭐 he 우리 started getting angry again. 낙지 잡으려고 바다 나갔거든요. 근데 못 잡았고. 어머나, 어머나. 우와! 문어 아니야? 이거 와우. 너무 크지 않아요? 너무 큰데? 이게 낙지예요? 문어 크다. 잠시만요, 사쿠라. 네, 맞죠? 낙지 안 만져봤지? 아, 만져도 돼. 아니, 안 만져도 돼요. 이거 재밌다, 이거. 만져도 돼요? 그럼. Come on. You're fearless, right? 주도 났었네, 이 친구. 힘이 너무 세다. 야! 오, 잡았다. 와우. 오, 잡았어. It's great. It's great. 우리 진아도 한번. 저요? 신곡 공부 해야 될거 아니야. 신곡 공부를 더 낙지로 해요. 그럼. 잡고 있을 때만 할수 있어요. 야, 노래 할수 있어. 일로 와. 노래 Good job. 오, 탈출할 뻔했어, 탈출했을 왜 뻔했어. 안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아, 니들 둘이 했는데 내가 왜 해요? 저희한테만 시키는 거 아니에요? 난 이런 거 몰라요. 내 동생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서 안 돼요. 말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Excuses. 오, 예. 근데 이 낙지 어디서 잡으셨어요? 여기 문 들어가고 아파트에. 앞에서요? 없던데요? 없던데? 낙지가 제가 오니까 다 애들이 숨었나 봐요. Yeah. 왕낙지잖아. 왕낙지. Yeah, like, 아유, 몰랐네. 낙지산 따위 만들려면 몇 마리 필요하죠? 뭐 한 마리는 탕탕이로 먹고 하나는 뭐 볶음으로 먹고. 좋아요. 그러면 한 세 마리? 그 다음에 뭐 사지? 이거 코끼리 조개죠?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코끼리라는 조개예요. 아, 아니에요? 어? 코끼리 조개 아니에요? 코끼리 조개는 여기 없어요. 여기 없어요? 그래요? 저희는 있는데. 오케이, 우리 바꿀까요? 아, 괜찮아요. 한 마리 더. 아, 왜 그래요? 장사가 그런 거지. 야. Meatless lamb made easy. Tissue trade. Unmeat. Tissue trade. Unbelievably meat free. 감사합니다. 예. 오, 감사합니다. 요리하러 가보자고. 가보자고. 가보자. Is he really sleeping or what? 헌 셰프님, 잠들었는데요. 왜? 아이고. 뭐가 있죠? 저희가 할수 있는 게? 너 좋아, 제일 좋아하는. 네. 산낙지 먹을 수 있고, 낙지 볶음. 술찜 해 먹는 게 제일 맛있지. 맛있겠다. 아, 최고죠. 손질을 해야 되잖아. 네. 사쿠라가 손질을 담당하실 건가요? 저 근데 요리 좋아해서 그런 거 많이 시켜주세요. 아, 진짜? 낙지 손질? 낙지 손질? 낙지 손질? 낙지 손질? 할 수 있는. 되게 간단해. 아, 그래요? 낙지하고 씨름 한판 하면 돼. 부엌으로 출발. 옙. 진아는 채소 손질을 할래? 아, 네. 어, 낙지 여기 있다. 대박이다. 와우. 살아있어. Of course. 와, 신기해. 어, 어떡해 이거. 어, 어떡해 이거. 조금 더, 조금 더. 톤을 올려. 징그러워. 도레미 파솔.
This show is philosophical. 낙지. 이제 네 스타일로 해. 그냥 쫙쫙. 그렇지. I think she need to clean those octopus with that to make her do the high notes there. Like whenever they do a recording a song, they should make her clean the octopus while recording. 와 대박이다. 잘 땄네. 오 손에 붙은다. 야. 아 촉감 어때요? 완전 맛있어 보여요. 촉감이? 네. 이거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안 무서워? 네. 이 프로그램 하면서 무서운 거 없어졌어요. 귀여운데? 귀엽지 않아요? 슈퍼인 치킨. 좀 이상한 애 같아. 그러면 우리 약간 네. 무서운 척 해봐. 아 네네. 어머 그렇게만이요? 응. 이렇게 하면 이제 요 안에 있는 이물질들이 빠져나. 다리를 쭉쭉. 네. 근데 진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부정할 수가 없다. 아, 어쩜 이렇게 내 머리랑 너무 비슷하지? 이쪽이 더 비슷하지 않아요? 맑아서. 아, 맑아서? 네. 아, 다행이에요. 칭찬을 알아듣고. 칭찬이에요. 예, 예. 내장 다 했어요? 해, 다. 이제 해요. 으아! 자, 잡아봐. 아, 네. 어떡해요? 알았어. 잘라요? 이렇게 전인. 갈라. 선인을. 전인은 야우 여자라 야우. 그런 다음에 이 내장은 발라. 손으로 이렇게 터지지 않게 뜯어. 이렇게 뜯어 뜯어. 터지면 안 돼. 그렇지 그렇지. 잘했다 잘했다. 계속 그거 그렇지. 와 얘는 이런 걸 되게 잘하네. 무슨 여자 아이돌이 이래. 옛날엔 이런 거 전혀 못했잖아. 잘해도 못하는 척 해야 돼. 눈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잘라야죠. 아하. 뒤집으면 yeah, she's 완전히 different from 자 이러면 이제 those idols. 와 깨끗해. 깨끗해. 근데 꾸라 네. 일본어로 네. 문어는 뭐라 그래? 타코요. 낙지는? 타코요. 어? 둘 다? 쭈꾸미는? 둘 다? 타코요. 어? 뭐야 왜 표현이 왜 똑같아 단어가? 아마 일본에서는 구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애들은 다 네.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거 타코 아니요? 문어 아니요? 테나가 타코란 말 있잖아요. 아 테나가 타코. 아. 너 일본에 No way. 가서 이거 새로 이렇게 하고 한번 닦아줘. Oh my god. 우리 낙지탕탕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네. 낙지탕탕을 한번 만들어보자. 예. 이렇게 어떻게 하는가요? 어떻게? 따따따따따. 아 거기에 맞춰. 거기에 맞춰. Oh my god. Here we go. 나도 안 써. 무거우니까. 와우. 오, 잘 썰린다. 잘한다, 잘한다. 하고 그럼 또 이렇게 해요. 그 탕탕탕탕 해봐. 5, 6, 7, 8. 디디디디 프레저 프레저 디디디디 프레저. 아 디디디디 wow. Treasure. I want the Spotify version of this one. And this too. 그렇게 어려운 이별을 저기 잠깐만 애를 바스러뜨리지 말고 아 됐다 이제 네네. 됐어요? 어 잘했어 잘했어 이 정도면 딱 What a great way to promote their songs. 청양고추는 아예 안 넣어? 아 조금. 조금만 네. 넣어. 주물주물. 오 냄새. 좋지 좋지. 네. 어 근데 왜 그 식당 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아 왜 처음에? 네 처음에. 처음에 먹고 살려고 했지. 아. 2000년도에 너 몇 년생이야? 98년생. 어, 너 두 살 때 내가 커밍아웃을 했구나. 오빠의 정체성을 얘기했지. 아. 그래서 한 3년을 yeah. 방송에서 못하는 시절이 있어서 못하겠어. 사람들이 나오지 마. 너 보기 에? 싫어. 너 재수 없어. 막 이래가지고. 에? 그래서 집에서 쉬다가 예? 이러다가는 통장 돈이 점점 말라가는구나. The discrimination. 응. The discrimination to the 오래 음악 활동, 연애 활동을 하는 the gay people like him. 비법이 있을까요? 일단 큰 사고를 쳐.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큰 사고를 쳐서 커밍아웃 같은 no 그렇지 way. 전 국민이 알게 인지도를 no 확 올리는 거야.
와 대박. 겁도 없이. 그러다가 조금 내가 미쳐진다. 화를 사고를 치고. 한번 더요? 그럴 때는 약간 뭐 연애. 응? 아, 연애설? 어, 연애. 연애설?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너네 회사 가수들, 동료 가수들 있잖아. 네. 작전을 짜. 위장, 위장, 위장 연애에서. 사내? 사귀는 것처럼. 뭐? 사진도 막 멀리서 찍어보고 매니저 시켜. 그렇게 노래 외적인 스토리를 와우. 만드는 게. 어, 어렵다. That would be a great pro. 예쁘게 플레이팅을 하셔야죠. 치즈리. 오, 와. 낙지땅땅이는 너무 쉬운데 사실은 육회를 넣으면 더 맛있지. 아 그렇죠. 육회까지 하면 소를 잡으러 가야 되죠. For 100% HMD, get 2 glasses of Ensure Gold daily. ginamit mo lang ako, panandalian, pinagpalit sa Keratin Plus. Nagsistang-tay, hamali, maligo kasiyo! Shoo! Masikita. Mag-uwisna. Tiyan, mag-uwisna. Masaya. Masaya. 맛있어요. 우와, 우와. 뭐지? 너무 맛있는데? 우와, 너무 맛있어요. 김병민 너무 약해. 나 조금 매콤한 게 더 맛있네. 그치? 안 질겨요. 왜냐면 니네가 탕탄탄탄탄탄탄 이걸 했잖아. 거기다 니 노래도 했잖아. 슬픔을 넣어서. 그치? 그렇구나. 어머, 얘 진짜 너무 잘 먹는다. 맛있어요. 우리 겁쟁이들 너무 감사하죠. 제가 애 먹이고 있어요. 자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정말 재밌는 콘텐츠가 yeah, 많아요. I already subscribed. 우리 매니아층을 상대. 출연자들이 다 남자 트레이너. 우리 집에 와서 운동하는 콘텐츠야. 운동 건강한 프로그램. 어? 그렇지 건강한 프로야. 그렇죠. 너무 야 나는 그냥. 너는 우리 집에 못 와. 그 콘텐츠에 쓸데가 없어. 쓸데가 없어. 너 와봐야 쓸데가 없어. 왜요? 저 운동 잘해요. 저희 군세라핀이라고 이름이 있어요. 어? 있죠? 왜요? 그래도 쓸데가 없어. 오빠 채널은 남자 트레이너들만 나와. 아 왜요? 응? 왜요? You don't need to know. 난군 샤워를 하고 나가야 돼. 땀났으니까. 그렇죠 깨끗하게 나가야 되니까. 응 샤워하고. 네, 그래서. 시원하지. 제 홈트를 한 거였는데 코로나 클릭 끝나는 바람에 이제 진짜 헬스장 가서 그렇죠 헬스장 가서 열 명씩 같이 샤워하고 그러려고요. 왜 샤워를 해요 근데 운동해요? No 운동도 way. 하고 이상한가요? 어 서로 각자 하면 되지 않아요? 다 같이 들어가는 거요? 아니죠? 참으로 놀리는 재미가 쏠쏠하네. 낙지 좋아. 좋아 좋아. 두 번째. 얍. 낙지 볶음을. Oh my god. 후루룩 요리를 하자. 후루룩 할게. 어머 어머. 그냥 그렇게 해요? 그냥요? 이거를 먼저 한번 데쳐야 돼. 안 그러면 물이 너무 많이 생겨. 아. 비린 맛을 주고. 해가지고 살짝 익히면 돼. 그 다음에 자르면 금방 잘라. 아~ 이거 봐, 물 엄청 나오지? 와우. 그러네, 물이 많이 나오는구나. 몰랐어. 그러면 여기다가 네. 자, 이거 소스를 만들자. 진간장 있어? 진간장. 응. 매실청. 고춧가루랑 고추장이랑 고춧가루랑 고추장. 감으로 하시는 거예요? 감으로. 이게 양념장을 만드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보인다. 어떤 종류의 음식을 주로 해줬어요? 이탈리안, 멕시칸, 일식. 일식? 태국. 한식은 안 하는 거예요? 어, 한식은 안 했어. 한식은 너무 경쟁자가 많아. 예, 예, 예. 동네 이모님을 못 이기겠어. 우와 진짜 이거 진짜 통통하다. 진짜 문어다 문어. 맛있겠다. 음식점 할 때 노하우 약간 그런 게 있나요? 우리 가게는 직원들이 다 잘 생겼어. 아, 아 그게 노하우. 오케이. 그리고 여자 멤버가 없이 다 남자였어.
뜨거. 조심. 장갑 필요해요. 괜찮아요?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요. 지금이라도. 멋진 포인트 없구나. 아우 허리가 무릎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요리하는 거 처음이야. 시키면 저희가 할게요. 어 그래? 너 해볼래? 거기 앉아 계셔서 저희가 할게요. 저희가 할게요. 저희가. 네, 셉. 아휴 좋아라. 양파 다 볶아. 양파 다 볶아. 투명하게 달달하게. 여기 아야 고추기름을 조금 넣어. 지금요? 어 조금 지금 넣어. 조금이 얼마? 어. 자 색깔이 났나요? 약간 난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고추 썰은 거랑 대파 다진 마늘 한 숟가락 넣어요. 낙지 손질한 걸 넣어요. 낙지를 먼저요? 낙지를 다 넣어요. 물 어떻게요? 물 없이. 물 없이? 어, 물 없이 낙지만 한 절반만 넣어요. 그런 다음에 저 양념 있죠? 부어요. 한 3분의 2만. 3분의 2만? 잘 볶아 빨리 이렇게 섞어. 오. 응. 맛있겠다. 와. 골고루 잘 양념이 배이게. This really reminds me of everybody's kitchen. I'm still waiting for the season 2. 야! 요리는 아트야. 자, 이제 한국에는 또 매콤한 볶음 요리가 있으면 국물 요리도 필요하잖아. 이때 우리가 술찜? 그렇지. 술찜이 필요합니다. 우리 조개하고 바지락 있잖아. Restore my engine like new with Petron Turbo Diesel. It has Turbo Plus that cleans your fuel injector. Get Petron Turbo Diesel. New tank. The must-finish 66 of vitamin C, D, and zinc. Ooh. Ooh, 파스타네요, 거의. 맞아요. 소주 주세요. 따박. 다 써요? 그리고 버터를 반. 맛있겠다, 벌써. 너무 맛있겠다. 뚜껑. 와우. 근데 석재님은 냄새를 거의 못 맡으신다고. 진짜요? 고등학교 때 이제 축농증 수술을 해가지고. 아. 근데 이제 다 나은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 재발을 하니까. 아. 그 냄새를 점점 못 맡게 된 거지. 아. 지금도 내 옆에서 누가 방귀 껴도 잘 몰라. 아 진짜요? 소리로 나는데 냄새로는 몰라. 근데 냄새가 안 나면 맛도 잘 안 느껴지잖아요. 100% 못 느끼니까 다른 감각으로 계속 더 예민하게 보고. 아,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 이 향은 어때? 아. 어떤 느낌이야? 그러니까 핸디캡이 갖고 있지만 나름대로 극복하려고. 아. 되게 노력을 많이 한. 힘들고 지치고 하지만 이겨내자. 그거죠. 힘들어 그래서 돼. 우와. 와. 와. 우와. 와. 오 냄새. 파를. 아, 술찜이 이렇게 만드는 거고. 그렇죠. 자, 고생했는데 so 낙이 온다고 하는데 이제 먹발을 편하게 즐겨보겠습니다. 야! 아까 우리 술국에 넣은 소주 있잖아. 그거 네. 좀 남은 거 있으면 좀 가져와봐. 이거 아니에요, 이거? 핑크. 와! 다 같이 건배사 외치면서 할까요? 건배사 외치면서? 건배사 뭐예요? 해봐요. 저가 만든 건배사 있는데 잠죽자. 잠? 응? 잠은 죽어서 자자. 마돈나 어때? 마돈나 뭐예요? 어, 마시고 돈 내고 나가라. 나가라? 응. 둘, 셋. 잠죽자! 마돈나! 와. 몸 넘김이 되게 깔끔하다. 완전 부드럽네요? 와, 완전? 이 진로 소주가 당류가 안 들어간 제로 슈거 리뉴얼이 되어서 이렇게 핑크 에디션으로 나온 거예요. 여기 봐봐. 리뉴얼이 돼가지고 16도로 깔끔하고 부드럽게 술술 넘어가네요, 진짜. 이거 이제 사쿠라 계절이 오잖아요. 아, 그러네. 봄이랑 핑크가 진짜 잘 어울린 것 같아요. 그렇지. 핑크 에디션이 찰떡이네요. 어,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 한입 드려요. 아, 요거 한 입. 와. 어머, 어머. 자. 너무 맛있지.
I need. 나는 무섭지 않아. I need a soju CF Obscura. 귀여워. I need a real commercial. 우리 매니저 아주 입이 찢어지네.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더라고. 사쿠라 되게 예쁘네요. 어, 그래요? 어, 감사합니다. 취향이 다른데. 우리 매니저는 나와 달라. 오해하지 마. 매니저님은 어때요? 이상형이에요? 내 이상형? 네. 어머. Of course. 까였어요? 까였어. 매일 출근하자마자 형. 저는 여자친구 좋아합니다. 형, 저는 오늘도 여자친구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만질 뻔했어요. 여자친구 생기는 순간 자를 거야. 극간 직업이다. 극간 직업이래. 잘 받아, 잘 받아. 탄탄탄탕. 탄탄탄. 와. 술 안주 다간주로 너무 좋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내가 만들었어도 낙지볶음 이렇게 맛있냐? 진짜 맛있어요. 양념이 완전 제 스타일. 재벌잼으로 오늘 어렵게 했잖아. 직접 잡아서 술안주를 만들었는데 오늘 어땠어? 술 맛이 달라요. 술 맛이 달라? 네, 진짜. 근데 산낙지가 우리나라에만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산낙지를 좋아하게 됐어요? 제주도 가서 처음으로 먹어봤거든요. 근데 움직이고 입에다가 이렇게 붙어서 처음에는 진짜 무서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육회랑 같이 먹는 육회. 낙지산탕이? 육회랑 같이? 네, 저는 육회를 진짜 좋아해서 그래서 낙지산탕이 먹어보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지금 일주일에 두세 번 야식으로 두세 번? 살이 안 찔 것 같잖아요. 근데 맛있고. 아이돌들이 스태미너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연습 끝나고 1시? 2시쯤에? 시키고 새벽에 먹고 잘 열심히 산다. 멋지다. 그 스멜! Yeah, she really worked so hard. 시간은 항상 내 편이다. 어디서 내가 본 것 같은데. 어, 아니에요! 어, 뭐 봤어요? 뭔가 전 진짜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차피 지나간 일이고 시간은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시간은 내 편에 있구나라고 느꼈어요. 시간의 1분 1초가 소중한 거야. 50 넘어봐. 슬퍼. 어? 셰프님처럼 살고 싶어요. 어? 내 인생 쉽지 않은데. 근데 뭔가 너무 에너지 있고 밝게 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랬어? 네. 자. 한 잔 또 진로 꺾어줘야지. 와, 술 잘 못 마시는데. 아, 그래요? 진짜요? 출연이 어떻게 돼요? 어, 잠시만요. There's no way he's drunk. 미세라 빔! 오, 맞췄어. 오, 약간. 벌써? 미러볼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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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Oh my god. This is why I know this guy. Oh my god. Subukan ang kapeng-kapeng sarap at aroma ng Nescafe Original. Iyoke gapjagi nore. Ah, 답가? Hey, you see. 오! 떨어진 한 방의 drip 투명한 내 안에 섞여들지 아무렇지 않은 더 keep on moving, yeah. Impurity, show you my impurities. 와우! 진아 너무 잘한다. 멋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잘했었어요. 아, 궁금했어요. 연습 많이 했어요. 근데 노래 부르는 거 좋아했어요? 애기 때부터? 네, 애기 때부터. 죄송한데 회사 대표님이세요? 영입하고 싶으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죠? 네. 와, 넌 안테나지? 네. 어, 안테나도 큰 회사지 않아, 완전? 아, 괜찮아. 하이브가 짱이야. 어디예요, 소속이? 나 혼자. 어? 아, 회사 없으세요? 프리예요? 그러면 다... 나 혼자 돈을 벌고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울고 불고 나 혼자 외롭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멋져요. 태연아씨 본인 노래도 있거든요. 그 새벽 강서 자, 여기서 권진아님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 듣고 싶으니까 오늘 뭐 했는지 말해봐. 그냥 네 생각이 났어. 어떻게 지내니?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조금 힘든 하루.
싶었어 그래서 미안해. 눈물 나고 있어요 진짜. 와 안테나 최고. No way. 안테나 올래요? 잠시만요. 5 최고. 야 대박이다. 아, 어떤 기분인지 궁금해. 내가 웬만하면 여자한테 흔들리지 않거든. 어머. 와 옆에서 노래해 주는데. 어머. 정말. No way. No way. 흔들려. 자꾸 흔들려. 지난 노래에 흔들려. 따따범. 꼬라 우리 노우의 어떤 생각을 꿈을 저요? 꾸고 있나요? 이제 아이돌 하는 게 12년째거든요? 14살 때 데뷔해가지고 와! 일본에서 진짜? 아 진짜? 네 너무 오래 바쁘게 살아가지고 노우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진짜 이렇게 살아가지고 진짜 yeah. Yeah. 이렇게 like 이렇게 하면 뭔가 계속 나와 She's done. 살고 싶어요 진짜. 80대쯤에 약간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아 나 진짜 너무 열심히 살았지 이것보다는 아 진짜 재밌게 살았다 이렇게 진짜 회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중요하지. 근데 좀 재밌게 잘 못 사는 것 같아서 요즘에 아 근데 이거 오빠한테 진짜 연락해 귀여워. 재밌게 해줄게. 진짜 제발 게이클럽도 가야 돼. 저는 근데 이번 인생은 이번 인생이래. 이번 인생은 네, 나의 인생.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번 인생은 자 이번 인생은 도전하려고 태어났어요 저는. 도전하려고? 네. 와. 그래서 어려운 것도 다 하려고 해요. 일부러. 그럼 즐거운 인생은 언제 할 거야? 아 인생. 근데 지금도 즐거워요. 지금 즐거워. 왜냐면 도전하면서 깨달은 것도 많고 얻은 것도 많아서 그게 저한테는 재밌는 것 같아요. 아. 도전하려고 태어났어요 저는. 오늘의 도전 우단탄탕 낙지탄탕이 대작탄도 이렇게 완료했습니다. 와! 오늘의 그라의 한 마리 고생 끝에 낙지 온다. 아 oh, 100% No way. 괜찮은데 이런 패션. 인생선으로. 빠른데? 손으로 잡는 사람이 있어요? 언니 진짜 대단해. 너무 설레. 갑자기 아이돌스러운. No freaking way. 완전 힐링 힐링. 왜 이렇게 오늘 잘해줘요? 괜찮아 언니 괜찮아요. 기마가 기마가. No freaking way. Seriously. The J-line that I didn't expect. The J-line, the unexpected J-line. Wow. Wow. Seriously. I need to see the t-shirt again. That, this is so surprising. Like, wow. Tsuki and Mashiro? Wow. 나 읽고 싶어요. 아니, 아! 괜찮은데? 이런 패션? 인생선으로? 너무 빠른데? 손으로 잡는 사람이 있어요? 언니 진짜 대단해. 너무 설레. 갑자기 아이돌스러운 거. 와, 완전 힐링 힐링. 왜 이렇게 오늘 잘해줘요? 괜찮아, 언니 괜찮아요. 기마가 기마가. 언니 잘해줘요. Seriously, like this is one of those episodes that I'm so excited about. Seriously, like starting from Juri, Yana, and this one, and this one. Wow, seriously, I seriously did expect to see Tsuki and Mashiro, like coincidentally, I think not coincidentally, but like both groups are having their promotions, currently promoting their latest singles, Ionia and Giddy. And I seriously didn't expect this at all. Like seeing Tsuki and Mashiro in this show, wow. Like I already know that Tsuki and Sakura already met. Like they already met on Knowing Brothers. They already met there.
And probably the first time that Mashiro and Sakura first time met is on their practice on the 4th Gen Rookies collaboration in Mama Japan. So yeah, that probably the first time they met. So I'm so excited to watch that episode. Seriously, that was unexpected. But for this one, but for this part two of the 19th episode, it was great one. It's a great one. Like, I think they should keep this concept, keep this format, actually format, that should make two parts of per episodes. Two parts per episode. Like, the first one is full of challenges, and the second one is just a talk show with cooking or eating, something like that. But yeah, like, I understand that there might be restrictions, something like that, and that's why most of the episodes are just only one part, and there's some episode that has two parts on it, such as Yena. I think Yena and this one. So this has two parts of this episode. So yeah, like, really hoping that episode featuring Tsuki and Mashiro also had two parts, but if not, it's still okay. Like, I won't demand that much, but yeah, like, I can't wait to see that episode. And in this episode, it's just full of hilarious moments in this one, full of funny moments in this one, and Hokshon is still amazing one. He's still the most loudest and most funniest one ever, and I really love these three so much. So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Goodbye.